그가 원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한 팀을 맡아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어떤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누구가 정말 참 열심히 하고 왔다. 깨끗하게 하고 왔다. 정직하게 하고 왔고 또 좋은 성적을 냈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내가 떠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장수 감독과 선수들이 또 다른 전장으로 나선다. 제작진과도 헤어져야 할 시간. You are very lucky. You come, we always win. Thank you. 선수들에 이어 이장수 감독이 건넨 마지막 인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무 점도 해주시죠. 잘 버티고 있다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다고. 굳굳하게 열심히 잘 버틴다고 아무 점도 해주시죠. 그래. 무시하게 살아야지. 무시하게. 정직하게. 안녕하세요. 몸 조심하고. 예, 예. 수고하십시오. 굳세고 강직한 사나이 이장수 감독. 그가 손을 번쩍 들었다. 끝나지 않은 도전과 성공을 향한 파이팅이었다. 이제 이장수 감독은 단순한 축구 지도자를 넘어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됐습니다. 축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포용, 그리고 승부조작 등 부정의 정면으로 맞서온 그의 스포츠 정신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축구공 하나로 13억 중국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던진 이장수 감독. 그는 영원한 대륙의 별로 빛날 겁니다. 한국 분들이 좀 드셔야 될 텐데